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S 뉴스입니다. 교내에서 흡연 구역이 아님에도 흡연을 하는 하구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은 다른 하구분들에게 불편함을 끼칠 수 있는데요. 그 자세한 소식 권민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학교를 돌아다니다 보면 교내 곳곳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다는 점입니다. 인문캠퍼스의 경우 흡연이 가능한 구역은 본관 앞 테라스 흡연박스이며 이 외의 장소에서의 흡연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상관 3층 출입구 앞, 기숙사 후문과 통하는 본관 4층 문 주변에서 많은 학우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이라는 현수막이 있음에도 흡연을 하는 것이 문제지만 더큰 문제는 이런 행위에 대해 아무런 안내와 제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흡연을 하는 학우들은 지정된 흡연구역에서만 흡연하며 비흡연자의 권리도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 측에서도 학우들에게 금연구역에 대한 더 명확한 안내를 하고 지정구역 외에서의 흡연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MBS 뉴스 권민주입니다. 지금까지 MBS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